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. 예, 여러분들 하와이 한번 가보셨나요? 네, 저는 결혼을 했었을 때 네,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이 하와이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를 한번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연 바로 예,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. 하와이에 간다고 하면은 파인애플 농장인 이 돌 농장이 있거든요. 예, 여기에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돌 윕이라고 해가지고 네, 이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거든요. 와, 거기서 이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이 돌립을 먹은 다음에 네,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네, 깜짝 놀랐는데, 그런데 이 돌립이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이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? 디즈니랜드에 가시더라도 이 티키 하우스에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 돌립을 팔아요. 네, 그래서 네, 저희가 예전에 디즈니랜드 애니얼 패스를 했었을 때 네, 이 돌립을 디즈니랜드 가서 자주 먹었었거든요. 네,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돌립을 먹을 수가 없는데, 야, 그런데 얼마 전에 코스코를 다녀왔는데 이 코스코에서 이 돌립을 파는 겁니다. 오, 이 돌립을 네, 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. 한 박스에 8개가 들었거든요. 네, 굉장히 크진 않아요. 네, 이만합니다. 네, 크지는 않은 요만한 이 돌립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한 박스에 8개가 들었습니다. 네, 그리고 가격은 10달러 50센트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대략 한 1불 30 정도 하는데 이 돌립을 보고 네, 도대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네, 당장 네, 가서 사왔죠. 네, 사와가지고 딱 뜯어보니까 너무나 작아. 네, 작아가지고 네,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네, 실망을 하긴 했지만 네, 어쨌든 이 돌립이 어마무시하게 맛있다라는 거 네,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. 네,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나 이렇게 디즈니랜드를 간다고 하면은 이 아이스크림 맛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.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. 이 파인애플 향도 엄청나게 진하고 네, 그리고 엄청나게 시원한 네, 청량감을 주는 그런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돌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, 그런데 이렇게 코스코에서 살 수가 있다. 네, 그래서 당장 사왔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네, 이 돌립 먹방 렛츠 겟 잇 하자고요. 네, 그러면은 이걸 한번 네,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돌립 네, 이렇게 딱 깐다고 하면은 네, 그냥 이 컵 아이스크림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이 돌립이 네, 안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하와이에서 먹는 거나 네, 그리고 이 디즈니랜드에서 먹는 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은 상태가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, 이 돌립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, 정말 아이 침이 고이네. 네, 정말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먹는 건데, 그런데 이게 좀 딱딱해가지고 네, 좀 실망이다. 야, 맛있네. 네, 맛있긴 맛있습니다. 네, 맛있긴 맛있는데 어디 한번 네, 한입 이렇게 떠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게 돌립을 그냥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네, 그냥 얼린 것 같아요. 아, 맛있습니다. 네, 맛있긴 맛있는데 네,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립이라는 것은 네, 소프트 아이스크림 형식으로 나와야지만 네,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. 그리고 조금 덜 진한 것 같아요. 색깔이 네, 노란색인 노란색인데 네, 제가 하와이에서 먹었었던 거는 엄청나게 진한 노란색이었거든요. 네, 그런데 이 노란색은 조금 허여다. 예, 좀 허여가지고 예, 솔직히 말해서 예, 똑같은 맛은 아닙니다. 예, 똑같은 맛은 아닌데 예, 맛은 되게 맛있어요. 예, 맛은 되게 맛있고 예, 하지만 아, 너무나 작습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코스코에 간다라는 것은 이 가성비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런데 이 가성비에서 좀 떨어지네. 이게 하나에 1불 3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비싸지 않나. 네, 그리고 뭐 파인애플 같은 거 씹히지도 않거든요. 네, 뭐 당연히 갈아서 넣어가지고 씹히지는 않지만 맛은 있는데 완전히 돌립을 생각을 하고 먹으신다고 하면은 실망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형식을 그냥 그대로 얼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에 좀 공갈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되나?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이것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먹었다고 하면 정말 맛있었겠지만 네, 이게 또 얼려있다 보니까 네, 그 돌립이 주는 그런 청량감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청량감은 네, 느낄 수가 없네요. 네,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또 사서 먹을 거냐 물으신다고 하면은 안 사 먹습니다. 안 사 먹어요.
돌립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. 예, 이렇게 딱딱한다고 하면은 맛이 전혀 틀립니다. 맛이 전혀 틀리고 좀 싸구려틱한 맛이 조금 나기도 해요. 전혀 그 돌립의 그 맛이 아니야. 네, 이게 8개들이에 10불 50이거든요. 네, 굉장히 비싼 겁니다. 네,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돈을 준다고 하면은 네, 저는 그냥 하겐다즈 먹겠어요. 네,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훨씬 맛있거든요. 코스코에서 파는 그 하겐다즈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초콜릿이 발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? 네, 알몬드 알갱이랑 네, 그게 훨씬 맛있습니다. 네, 뭐 당연히 다른 아이스크림이긴 하지만 예, 이 둘 중에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단연 예, 하겐다즈를 먹을 것 같네요. 예, 돌립 솔직히 말해 좀 실망이네요. 예,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한 번쯤 사서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하고 드시지는 마세요. 기대할 맛은 아니다. 야,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와이에 2007년도에 신혼여행 갔었을 때 이 파인애플 농장인 이 돌 농장에 딱 갔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. 그리고 이 하와이에 있는 이 돌립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콘에다가 줬거든요. 네, 콘에다가 주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다가 이 파인애플 그 가운데 그 콜 있지 않습니까? 딱딱한 거, 네, 먹지 않는 거,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주거든요. 네, 그런데 돌립이랑 파인애플 콜랑 먹는다고 하면은 은근히 그게 또 맛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그 하와이 갔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거는 이 돌립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그 맛은 나지 않는다.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거를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. 와, 이게 이렇게 또 하니까 오 진짜 좀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아요. 오,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진짜 돌립 같네 이거는. 어디 한번 이렇게 하면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. 조금 더 조금 더 낫네, 진짜. 네, 조금 더 낫긴 낫는데. 야, 그런데 그 하와이에서 먹었던 그 엄청나게 진한 맛은 아니네. 네, 뭐, 어쨌든. 한 번쯤은 사 먹을 만하다. 네,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 돈 주고 안 사 먹겠다. 너무 비싸거든요. 네, 조그만데 코스코에서 산 건데 1불 30. 네, 8개들이 이렇게 조그만 아이스크림이 10불 50. 네, 다시는 안 사 먹을 것 같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것 같네요.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이 코스코에서 산 이 돌립 네, 이렇게 또 리뷰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